네, 사람은 참 좋은데 차마 가까이 하기 꺼려지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바로 심한 입냄새 때문인데요. 정작 본인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더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입냄새 자가진단법과 해결책을 김기봉 기자가 소개해 드립니다. Happy birthday. 자기야, 진짜 고맙다. 내가 잘할게. 치약회사가 코믹하게 만든 입냄새 캠페인 동영상입니다. 생일을 축하하려는 여성의 마음과 달리 상대는 다가오는 여성이 두려울 뿐입니다. 이처럼 입냄새는 자신도 모르게 대인 관계를 어렵게 만듭니다. 본인 스스로 알기 어려운 데다 말해주는 사람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41살 김모 씨도 뒤늦게 병원을 찾았습니다. 평상시에 뭐 이두 샤 열심히 닦고 했는데 전혀 이상 증상은 없었습니다. 입냄새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세균이 주 요인입니다. 방금 이를 닦아 깨끗할 것 같지만 착색제를 발라보니 빨간 플라그가 가득합니다. 바로 이 플라그에 세균이 살면서 황화합물을 만들어 냄새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혀에 끼이는 치태, 입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 그리고 잇몸병과 충치도 원인입니다. 입이 아닌 코나 소화기관이 원인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흡연이 더해지면 냄새는 훨씬 심해집니다. 입냄새 치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각 진단이 우선인데 종이컵에 숨을 길게 내쉰 뒤 냄새를 맡아보거나 숟가락으로 혀 안쪽 면 깊숙한 곳을 긁어서 냄새를 직접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입냄새를 없애겠다고 알코올 성분 구강청결제나 껌 같은 걸 남용하면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일단 이상이 느껴지면 병원을 찾아 전문 기기와 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집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진단 방법을 사용을 하고요.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이제 제거를 하고 조절을 하신다면 상당 부분 구취에 대한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주변에 피해를 주고 알고 나면 자신감을 잃게 되는 입냄새. 적극적인 자세로 진단을 받으면 의외로 쉽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YTN 김기봉입니다.